2022년 6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의는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2장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나 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이 결혼, 그냥 결혼이 아니고 진짜 결혼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또 어떤 것이며 창조의 질서와 원칙에 따른 축복된 과정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 몇 가지 창조의 원리들을 통해서 비교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제국을 만들지 않으시고 가정을 먼저 만들어주셨습니다. 동물은 생식 본능이나 집단 본능 때문에 존재하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대로 그 원칙대로 산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지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결혼과 가정생활을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천국의 모습이 아니고 지옥과 같은 모습을 이루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정과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원래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최초 가정의 출발은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 식물과 동물을 다스리게 하죠. 다스리게 한다는 말은 관계를 맺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장이 되도록 훈련을 합니다. 여자가 필요 없다면 원래 아담부터 만들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원래 총각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담만 있었잖아요. 여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남자를 먼저 만들고 한동안 여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아담 혼자서 동물도 다스리게 하고 동물의 이름도 짓게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아담이 가정의 가장이 되도록 훈련을 한 다음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줍니다. 돕는 배필. 그 돕는 배필이 바로 하와입니다. 여기에 가정의 묘미가 있고 독특한 성격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 때 재료하고 하와를 만들 때 재료하고 다릅니다. 여자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흙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 반대편에 있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가정이고 결혼입니다. 자기 갈비뼈로 자기의 아내를 만든 이 가정. 결혼이라는 것도 오다 가다 남녀가 만나서 눈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자 여자가 좋아해서 만나서 결혼하면 그건 뭐 축복된 결혼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연애해서 결혼해서 사랑해서 우리 살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중매쟁이도 있죠. 전문적으로 중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결혼 중매쟁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남자가 먼저 입장하죠. 그리고 신부의 손을 누가 잡고 입장합니까? 아버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갔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랬어요. 이게 가정입니다. 여자를 누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 하나님 아버지가 데리고 가. 이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서양의 결혼식이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결혼식은 굉장히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참으로 가정은 축복된 장소고 회복하는 장소고 사랑의 공동체고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행복하게 만든 분도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 가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가정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자기들끼리만 잘 살아.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가정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데리고 다시 아담에게로 오죠. 하나님은 여자를 아기부터 이렇게 자라게 해서 만들어서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나 이렇게 완성된 겁니다. 완성된 채로 아담에게 준 겁니다. 아담이 그 여자를 봤어요.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거든. 자기 분신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매력이 있고 예쁜 거예요. 자기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세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아담이 지금 감탄하는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아담은 여자를 보면서 아, 저 여자가 또 다른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한 몸이에요. 몸은 어떻습니까?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부예요. 부부는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는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인간이 나누어지고 헤어지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처음 한 말이 이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액기스 알죠? 액기스? 보약 만들죠? 미역도 액기스 있습니까? 아 있어요? 액기스가 뭐죠? 액기스가? 예를 들어서 참깨를 짜서? 그렇죠. 뭐 참깨 액기스 이러면은 참깨를 이렇게 쥐에 짜가지고 국물을 빼서 좋은 한약하고 섞어서 먹잖아요. 그 액기스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액기스. 남자의 가장 좋은 것만 뽑아서 만든 게 여자라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지혜롭고 월등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반대로 알아. 지가 더 똑똑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서도 가장 좋은 뼈, 갈비뼈, 그리고 살 중에서도 가장 귀한 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존경받아서 마땅하고 사랑을 받아서 마땅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서 마땅한 겁니다. 제가 가끔씩 큰 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이게 시시한 뼈가 아니라는 사람 갈비뼈 한번 보세요. 이게 갈비뼈가 이게 시시한 뼈입니까? 사람이 갈비뼈가 없으면 무너져 내리거든요. 집으로 치면 기둥이에요, 기둥.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네가 여자 받을 준비가 돼 있냐? 하고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든 거예요. 돕는 배필입니다. 부인은. 남자를 도와주는 배필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에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는 배필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 사람보다 나으니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한테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남자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도 이야기가 돼요. 남자는 또 여자를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있어요.
배필이라는 말 자체가 그 안에 가로지르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자가 없는 남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또 남자가 없는 여자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보기 좀 안 좋죠? 남자 혼자 살면 포레비 냄새 하죠? 그거 알잖아요. 잘 알죠? 그리고 여자도 물론 여자는 뭐 혼자 살면 잘 산다고 합디다. 근데 여자가 혼자 살면 아무래도 좀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가련해 보이고 그런 게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주고 싶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를 잉태를 해서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아들을 낳아도 남자를 낳은 게 아니에요. 여자의 본질은 누구한테서 왔다? 남자의 여기로부터 나왔다. 그러니 우리 연애할 때 여자들이 주로 남자의 어디에 기댑니까? 옆구리에 기대잖아요. 왜냐? 지 나온 곳이 여기거든. 지 고향이야 여기가. 남자의 옆구리를 이렇게 감싸 안는 것도 여자의 본능이에요. 본능. 자기가 원래 살았던 곳이 거기거든. 남자의 옆구리를 기대면 이게 편안함을 느끼는 게 그래서 그래요. 남자나 여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거 우리 누구나 다 잘 압니다.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걸 우린 잘 알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원래 남자 여자 할 때 이 히브리어 아담이라는 이 남자를 이시라고 했어요. 이시 남자가 이시고 그 이시 아담한테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여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샤 이랬어요. 자기는 이시 여자는 이샤. 글자 한번 봐봐요. 이시 이샤 발음 비슷하잖아요. 차이가 모음 하나 차이예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한 몸이다. 부부가 이혼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이유가 뭐죠? 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철학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뭐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지. 아니요. 가능하면 싸우지 말아야지. 뭐 왜 싸웁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행복한 부부, 하나님이 의도하신 행복한 가정은 그러면 뭐냐? 23절에 한번 보세요. 진정한 가정은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잠도 잘 수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 아니고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사는 것이 부부가 아니고 같이 살을 맞대고 몸이 같이 산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이씨 아담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뭐냐면은 고백이에요. 사랑 고백.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가 됩시다.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 고백을 계속 할 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싸울 일도 없어. 사람들이 헤어지는 까닭은 실수를 했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성격에 무슨 약점이 있거나 인격적으로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 누구한테 물려받은? 이씨.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지 못한 부부가 누군가 한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뭔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싸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은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상처가 있어. 그리고 교만하고 오만해. 내가 네보다 낫다? 내가 너를 지켜줘야 네가 살 수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서로 지켜준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해. 내가 너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부부입니까?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담이 했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어느 여자가 기분이 나빠하겠어요. 세상에 이런 사랑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사랑 고백은 언제나 남자가 먼저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남자가 어떤 남자인 줄 아십니까? 제일 치사한 남자는 어떤 남자냐? 여자한테서 먼저 사랑 고백이 오기를 기다리는 남자.
자기가 먼저 하면 되는데 남자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집사님도 이제 혼자 살고 있지만 곧 귀한 배필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때 이 고백을 하세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해보세요. 밥상이 달라져. 반찬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랑 고백을 하다 보면 내 몸에 훈련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 입에서 항상 좋은 말만 나와. 나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훈련이 되면. 그렇게 하면 아무리 못난 여자도 이쁘게 보여요. 당신은 정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호두교회 남자 성도 여러분, 그래봐야 지금 한 분 앉아있지만 회개하시고 부인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곧 생길 줄 믿습니다. 하기 싫어도 매일 해보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된다 그랬어요. 내가 믿는 대로 된다 그랬는데 그걸 안 믿어. 에이, 힘들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러면, 아, 그래, 알았어. 네가 믿는다는데 내가 뭘 못해주겠니? 예수님도 그랬어요. 항상 병 고치러 오는 환자들한테 물어봐요. 네가 낫기를 바랐느냐? 물어봐. 왜?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 아, 괜찮아요. 막, 예수님,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억지로 막 그 사람을 낫게 해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믿는 대로 해주십니다. 하기 싫어도 매일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부부관계는 회복되고 건강한 부부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24절에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이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독립성의 원리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고 양육되고 사랑을 받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할 나이가 되어도 결혼을 못하는 자녀를 보면 부모가 어때요? 속이 타죠. 결혼 못한 자녀보다 부모가 더 속이 탑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빨리 우리 새끼가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결혼에만 관심이 있고 결혼의 원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냥 아무나 만나서 그냥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결혼한다는 것은 부모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이어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죠, 보통.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된다 이러면서 아들만 계속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름도 있어요. 여자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 줄 알아요? 박딸 그만. 진짜 그런 이름이 있어요. 박딸 그만. 딸 그만 낳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애를 계속 아들을 위해서 낳다 보니까 한 열댓 명을 낳는 거예요. 맨 막내가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은 종족 보존의 본능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본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존재지.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뭡니까? 부모로부터 분리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따로 분리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부모의 삶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세포가 2개, 3개, 4개, 6개 분열하죠. 분열된 세포는 따로 독자적인 세포를 이룹니다. 24절에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문화적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고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불행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집살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사도 지내야 됩니다. 자기 집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시집을 오니까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 이게 독립적인 삶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독립적인 삶을 살려면 보통 나이가 한 50이나 60 돼야 돼요. 왜? 그때 돼야 이제 시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그때 돼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교회 보면 50세, 60세가 많죠? 왜 그럴까요? 시댁에 이제 시부모가 없거든. 제사 안 지내도 돼. 남편도 없어. 보통. 그러면 교회 오는 거예요. 왜 여자가 교회에 많을까요?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잡고 남자한테 갔다 그랬잖아요. 여자의 본적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남자의 본적은 흙이에요. 다르다니까.
교회에 여자가 많다는 말은, 에이, 우리나라 뭐 여자도 할 일도 없고 살림 뭐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적적하니까 교회 가지. 틀렸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창세기를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라는 말, 여자도 부모를 떠나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결혼을 처음 했는데 결혼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결혼은 처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따라서 어른들이 볼 때는 어때요? 결혼을 처음 하니까 불안하지. 늘 걱정이 되고, 걱정이 되니까 어른들이 어때요,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독립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그러니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떠나고 경제적으로도 떠나는 거지만 정신적으로도 떠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부모를 떠나면서도 육체적으로는 부모를 떠나지만 경제적으로는 부모를 떠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혼을 해도 부모가 좀 도와주기를 바라요.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잘 살아야 됩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을 일단 하면 독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고독해지고 외로워지죠.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된다? 교회로 가면 된다. 내 자식이 독립을 했어요. 그럼 나는 어디로 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 오라는 얘기예요. 교회 오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자식 다 분가시키고 나는 늙어서 참 힘도 없고 혼자 밥상 차려 먹기도 힘들어. 그럴 때 누가 나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요즘 뭐 사회복지사 이러지만은 사실은 집에 와서 늙은 몸 누가 손만 대도 싫은데 그런 사람 오면 부담스러워. 그럴 때는 어디로 온다? 교회로 온다. 교회 오면 공짜로 다 해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냥 집사님 어서 오세요. 밥은 잘 먹고 다니세요. 잠은 잘 자세요. 병원은 잘 다니세요. 약은 잘 먹었어요. 사회복지사보다 더 잘해. 교회 오면. 거기다가 목사님은 말씀까지 입혀줘. 거듭나게 해줘. 구원을 받도록 길 인도해줘. 교회 오면 내가 항상 얘기하죠. 수지 맞는 장사라니까. 손해볼 일이 없어요. 교회 와서. 내가 교회 와서 상처를 받고 내가 교회 오면 왠지 짜증이 나고 그러잖아.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땐 그래. 아, 이 사람이 아직까지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기독교를 잘 모르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제 그 모든 자식에게 기대했던 마음 다 끊고 남은 인생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 의지하고 준비할 게 있어요. 뭘 준비해?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살 준비를 해야 돼. 어디서? 교회에서. 부모가 자식을 돕는 거는 맞지만 그게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 그렇게 계속 우리 애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될 때까지 부모가 계속 도와줘.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능한 자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가 도와주고 이러니까 땅 팔고 집 팔고 아유 괜찮다 나는 막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도 괜찮다 이거 팔아갖고 네 어떻게 사업 자금 좀 해봐라. 그 자녀를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고 좀 어려워도 우리 자녀가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또 자기가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줘야 돼요. 그게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내 자식이 뭔가 좀 크게 좀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한테 때를 써야 돼. 그런 때는 괜찮아요. 그렇게 때를 쓰는 거. 지나치게 자녀를 간섭하는 것은 우리 자녀를 무능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가정의 원리는 연합이에요. 24절을 보면 아내와 연합해서 이런 말이 나오죠. 연합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아교 알죠? 아교? 불. 아교라는 말은 두 물체를 붙인다는 뜻이거든요. 본드. 이게 연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간섭을 하고 자녀들은 이 남편이나 부인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남편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뭔 일이 생기면 자기
자기 엄마 아빠하고 의논을 해요. 왜 그럴까요? 부부가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은 했지만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비어 있어. 여기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부부가 딱 붙어 악교풀로 본드로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그럼 여기에 엄마가 들어오고 아빠가 들어오고 누가 들어와? 누가 들어올 수 없도록 딱 붙어야 돼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연합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고 뭐 갑자기 하나가 됩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더군다나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더 연합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가정, 학교, 살아온 배경 모두 다릅니다. 또 부모님에게서 길들여진 습관도 다릅니다. 물질을 관리하는 것도 달라요. 또 사람을 대하는 관계도 다 다릅니다. 둘이 사랑은 하지만 문화가 안 맞기 때문에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춰야 됩니다. 맞추는 방법은 뭐냐?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포기 안 합니다. 내가 이기려고. 내게 맞다는 거야, 내게. 내 말이 맞다는 거지. 내가 살아온 게 맞아. 너는 잘못됐어.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보다 잘 사니까 우리나라가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때요? 남북 통일이 못 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서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또 상대방을 서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내 것을 포기해야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려면 내 꿈을 포기하고 새로운 꿈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끝이 없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 벌써 상처가 있어. 상처를 치유를 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 상처를 가지고 만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상처는 누구의 이름으로 치유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상처를 상대방에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난 사실은 이런 게 좀 내가 약해요. 자기가 좀 이해를 해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아픔이 있으니까 당신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좀 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와주세요. 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 그런 치유가 갑자기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다려야 돼. 천천히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 뼈가 부러졌습니다. 이게 금방 붙어버립니까? 천천히. 이 사람 뼈는요, 저도 이게 뼈가 부러져 본 적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붙어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연합이 되려면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풀. 이 붙이는 풀. 이게 어떤 풀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물샐틈 없이 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24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가정의 목표는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몸이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두 개로 나눠집니까? 죽습니까? 몸이 갈라지면 죽죠. 이게 몸의 특징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이고 이상적인 관계 이상의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성적인 것 이상의 관계입니다. 부부란 영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축복의 가정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한 몸을 만들고 막힌 담을 헐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참된 부부를 25절에서 말합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부부는요,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부끄러움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투명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부인에게 뭘 속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둘 다 투명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부인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 사이에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축복의 가정, 은총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